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염차장님 네. 모셔야 될 시간인데요. 염차장님은 어찌 보면 저희에겐 정말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네, 설령 제가 무슨 일이 생겨도 염차장님이 계시니까 안전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보험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보험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슈업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염차장님은 한 분 있을 때 염차장님 좋은 거예요. 염차장님이 한 12명 돼봐요. 그건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슈업과 함께 보험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염차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부터 잡아봐야죠. 네, 오늘 좀 바이오 좀 얘기할 것들이 좀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관련된 뉴스들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좀 나왔던 뉴스 같은데 그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간 그걸 만들기 위한 이제 소재도 네. 국산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쪽 부분 이제 우리 한국이 사실 만드는 게 없었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 이제 소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뭐 반도체나 뭐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뭐 2차 전지도 부각이 됐는데 이제 바이오 쪽도 원천 소재를 좀 국산한다는 얘기인데 정부하고 셀트리온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대표가 좀 만나가지고 24일 날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소재 MOU를 체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그 CMO 바이오 의약품 같은 거 이제 위탁 생산하는 전 세계 지금 1위 업체잖아요. 네, 네, 네. 압도적인 1위고 셀트리온은 물론 CMO를 하진 않지만 자체적인 그 바이오 시밀러 생산이 19만 톤 정도 되거든요. 19만 리터 정도.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6만 4천 톤 정도 되거든요. 리터. 36만 4천 리터 정도 되는데 네. 셀트리온 이제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19만 리터 되니까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이 대표 두 기업이 일단 이제 정부와 좀 협력을 해서 네. 바이오 의약품 소재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지하고 레진이라고 하는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배지하고 레진. 네. 아. 그래서 요거는 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배지는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그 세포에서 네. 세포에서 이제 단백질을 빼내 가지고 네. 그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약품들을 만드는 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인데 네. 이 세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백질을 뱉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뱉어내게 해야 되잖아요. 세포 그 안에서 네네. 단백질을 이제 골라서 뱉어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뱉지 이런 거예요. 아, 저도 약간 욕심 났었거든요. 아니, 전 뱉진 욕심 안 났었고 19만 리터 할 때 그럼 고르기가 쉽구만. 이거 하려고 그랬다가 아, 지금은 할 타임 아니다. 염차장님 계신데. 야, 근데 그 뱃지를 하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대단한데. 이런 또 생각하실 줄. 네, 아무튼 그래서 뱃지가 이제 그런 개념인데 네. 그게 뱃지가 이제 세포들의 그 영양분 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먹이 네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사실 GE 헬스케어로부터 이제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국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수입액을 좀 줄이고 네. 뭐 자체 좀 생산을 해 보겠다. 사실 국내에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뭐 종목 소개해드린 좀 그렇지만 일단 한 종목 한 기업이 그걸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레진은 뭐냐면은 그 배양된 아까 그 세포가 무슨 물질인지 그걸 좀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뭐 약간 진단 키트 같은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반드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필요한데 모두 다 이걸 다 수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사업을 좀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의약품 소재를 국산화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또 나오겠죠. 네. 기술을 만드니까 좀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그 식품 의약처로부터 이제 그 코로나 승인 받았죠. 예, 19 관련해서 임상 2, 3, 3상을 이제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 3상 임상 시험을 17일 날 승인을 했고 일상에서 좀 다행스럽게도 안전성이 확인이 돼 가지고 네. 일단 이제 2, 3상 바로 직행을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그냥 이거 승인만 떨어지면 2, 3, 3상 성공만 하면 바로 그냥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별로 몇 명 안 되더라고. 300명하고 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픈 분한테 지금 증세가 있는 분한테 네네.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눠서 네.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환자 수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워낙 좀 시급하니까 네. 지금 2상은 300명 대상으로 하고요. 네. 3상이 720명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 표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일단 정부도 지금 급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적은 표본에도 일단은 치료제 시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배지가 그건가 보다. 그 저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분홍색이 쭉 발라놓고 이게 스포츠 같은 걸 막 이렇게 긁거나 떨어뜨려 갖고 뭐 배양시키잖아요. 네. 그걸 아마 배지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배지. 네. 네. 근데 배지. 왜 그래? 아, 아니 근데 제가 이게 300명이 작다는 걸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300명한테 이상 했어요. 뭐 네. 500 몇십 명, 뭐 600명한테 이상 삼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낫겠죠. 왜냐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네. 근데 조금 빨리 낳고 주사를 하자마자 무슨 증세의 호전이 이렇게 관찰이 되면은 그리고 부작용이 없으면은 이상 삼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임상 시험할 때 예. 이 치료제를 넣고 또 이제 그 비교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넣거나 뭐 아니면 가짜액을 넣거나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한 60-70% 이상 되면 예. 성공했다라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100%는 솔직히 쉽지 않죠. 어느 약이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 근데 일단 일상에서는 안전성을 테스트를 하는데 네. 그걸 통과를 했다는 건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 환자 수가. 그래서 이 이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을 어쨌든 통과해야 삼상에서 네. 최종 안전성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 결과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이거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목표는 어쨌든 올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하는 건데 네. 이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약사인 모더나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 만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삼상을 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모더나 거는. 네, 모더나 거는. 네. 그래서 25,296명을 지금 대상으로 삼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그 1,025명이 그 백신을 두 번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현재까지 57일째까지 보고된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다. 그래서 이 모더나 경영자도 올해 11월로 지금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11월 경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임상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화이자도 뭐 10월, 11월 얘기 나오니까 뭐 빌 게이츠는 가장 빨리 나오는 걸 화이자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화이자의 네네. 백신. 그래서 거기 돈을 줬죠. 네. 그래서 네. 10월 아니면 11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백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인데 헬릭 스미스가 그 2,817억 원 정도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FDA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임상을 하는데 돈이 뭐 몇 조 원씩 들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지금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을 끝까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2,817억 원 정도 유증을 하고 이 중에 그 채무 상환만 700억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죠. 아마 예전에 전환사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게 새롭게 또 그 신주가 좀 발행이 되니까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또 좀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FDA에서 지금 임상은 지금 일단은 예정대로 하고 있으니까 FDA 결과는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신약 개발 업체에 투자하실 때 항상 좀 보셔야 될 게 항상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라젠도 그 전환사채 발행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은 있으니까 항상 재무 구조도 좀 살펴보시면서 네.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거죠? 네. 가끔 이제 이렇게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 마치 그 헤어진 여친? 지금 페북에서 한 번씩 무슨 뭐 결혼 소식 뭐 이런 거 들을 때처럼 아련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성공하면 좋죠. 예. 네. 자, 그리고 예. 그 이제 증권가 보고서 중에서는 한 두 개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만 네. 좀 말씀드리면 폐기물 뭐 관심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폐기물 업체도 워낙 또 잘 나가는데 네. 그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보라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폐기물 더미 속에 노다지를 좀 찾아보자. 폐기물 속에서 노다지를 네, 찾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 안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보자. 관심이 가네요. 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은데 폐기물 산업이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폐기물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량이 증가하는 건 다들 뭐 기사 통해서 네.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도 좀 있었고 이번에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워낙 넘치니까 그래서 폐기물 시장이 더욱더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게 일상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수집돼가지고 이제 중간 직결지로 운반이 되고요. 그거를 네. 모아서 이제 재활용 선별한 다음에 소각 매립으로 이제 끝을 좀 거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왜 커질 수밖에 없냐면 이 어떻게 보면 전방산업 자체가 워낙 커지고도 있지만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어요. 일단 뭐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님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 주변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주민들 네. 반발이 너무나 맞아요. 심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업체들 외에는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거의 독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그러네. 지역별로 네. 코인텍 같은 경우가 뭐 경남 쪽에 있고 또 KGTS 같은 경우는 광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지역으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구역에서 진입 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또 중국에서 한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중국 쪽에서 지금 그 쓰레기를 받지 못, 폐기물 이제 수입 금지 조치가 떨어져가지고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골판지 업체들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것도 폐지 쪽. 그러니까 예. 골판지라는 게 폐지를 재가공해서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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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판지 수요도 많고 이 원재료는 엄청 싸졌다는 게 이제는. 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웬만한 영세 업체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 형성이 돼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가는 계속 올라가죠. P는 올라가고 Q도 올라가요. 네. Q가.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PQ가 올라가고 그리고 비용은 항상 고정비가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 네. 그럼 마진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폐기물 업체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게 그 배경이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사실 건설 회사들이 많이 이걸 또 인수를 했죠. 태형 건설이 예전에 자체적으로 TSK 코퍼레이션을 이제 통해서 폐기물 사업을 했고 IS 동서가 인선 ENT 코엔텍을 인수해 가지고 네. 건설 회사한테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폐기물 업체 인수하면서 그래서 SK건설도 얼마 전에 그 EMC홀딩스를 엄청 우선, 비싸게 예, 샀죠. 1조 원 정도. 1조 주고 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체예요? 엄청나게 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공급 부족 이런 상태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예.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계속 보시고 마지막으로 태형건설이 9월 22일 날 이제 분할 상장을 해요. 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인적 분할이죠. 인적 네.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지주사가 TSK 코퍼레이션이 핵심인데 그걸 갖고 있으니까 아마 지주사 가치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네. 자, 장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예상 지수는 지금 아직 그 시작가는 안 나왔는데 예상은 네. 코스피가 상승 6.7포인트 네. 어제 좀 하락에선 벗어나는 것 같고요. 한 6.7%인 줄 알고 7포인트. 7포인트. 예. 네, 그다음에 네. 코스닥은 2.8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세로 네.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 미국에 요즘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연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출발 좋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어제 그 치료제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3% 이상 오르네요. 예, 3% 이상 급등 출발했고 그다음에 LG화학도 지금 뭐 여러 논란들은 있지만 일단 주가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1.8% 정도. 일단 IPO는 하더라도 뭐 한 그 70% 정도 네. 지분 그 정도는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엘지와. 예, 네. 엘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 콜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네. 워낙 지금 논란들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네.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솔루션도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네. 최근에 좀 빠졌던 주도 섹터들이 일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LG화학을 뭐 갖고 계신 분이건 안 갖고 계신 분이건 좀 약간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에 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좀 어디로 좀 움직이는지 좀 안정감을 찾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업종은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요즘에 좀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1% 이상씩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도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바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 코스닥에서는 오늘 MCNEX나 파트론 같은 이제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카메라 모듈 조립하는 거 원래 외주를 줬는데 네.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들이 또 모듈 납품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아니, 뭐 자체적으로 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그런 자기네 이제 코스트를 좀 다운 시키기 위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MCNEX 파트론이 오늘 조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부정적인 기사 때문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뭐 코스닥 그 시총 상위 중에서 5% 올랐고 요즘에 포스코 ICT가 굉장히 주가 강하더라고요. 오늘도 한 9%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RPA라 그래가지고 로봇 자동화라고 하는데 로봇 네.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사무 그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이 그냥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이나 요즘에 그 공공기관 쪽으로 수주를 좀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댐 관련해가지고 삼성 SDS, 포스코 ICT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영향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ICT가 무려 10%나 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게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 다시 한번 좀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코스피는 2415포인트 8.99포인트 오르면서 0.3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정도 오르면서 글쎄 미국 어제 시장 하락을 반영을 안 하네요. 네. 어제 미국이 좀 빠졌지만 네. 국내 증시는 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셨지만 저번에 한 2-3주 전인가요? 미국 나스닥이 랠리를 보일 때 네. 한국은 급나가고 있었어요.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감이 있었는데 반대로 미국의 나스닥이 부러질 때 한국은 또 오히려 하기야 2주 올라갔어요. 전인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10시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잖아요. 네, 오늘 그 선물도 있었잖아. 그거 확진자 선물. 네, 맞습니다. 그죠? 그때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 얼마인데? 400명. 지금은 이제 별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대에 있다 보니까 10시 뭐 예. 아무 느낌이 없네. 예.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물론 어제는 좀 팔았는데 네. 어제 그 보니까 제일 많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걸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아. LG화학 쪽을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요즘에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예요. 어제나 삼성전자 좀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어제도 샀더라고요. 외국인들 꾸준하게 네네.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원인은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는 게 일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져요. 환율이 지금 끝도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네. 1170원 이하로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위안화 강세와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환차익을 당연히 얻을 수 있고 예전에 지수 고점일 때가 원달러 환율이 그 예전에 2600포인트일 때 1060원 정도였으니까 네. 지금 1170원 60원이면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해도 이 환차 이익만으로도 그러니까 난 외국인이 예. 주식을 잘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 지금 염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가 봤거든요. 외국인이 어제 하이닉스를요 160만 예. 주 샀고 그저께 30만 주 샀고 그저께 160만 주. 지금 일주일 5영업일 동안요 그 외국인이 이 하이닉스만 해도 한 700만 주 이상 샀어요. 네, 예,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대가 대부분 8만 원 이상대거든. 네. 예. 근데 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판 데가 또 언제냐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때는 7만 5천 원대예요. 네. 근데 또 이때는 또 집중적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국인한테 우리 당한다 이런 생각할 네. 필요가 없다니까. 난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매매하는 거 보면은 네. 저 어디 출신 외국인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외국계 펀드도 성격이 되게 다양한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외국인들 어쨌든 이제 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사실 저는 주가보다도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물론 IT 업종에 집중은 하고 있지만 업황도 보겠죠. 좀 최근에 반도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거에다가 어쨌든 환율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환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 위안화가 강세 보이니까 당연히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이쪽에 좀 비중을 좀 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싸게 좀 살 수도 있고 뭐 바닥에 팔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수익률보다는 일단 환율에 좀 베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지금 스마트 그리드 아까 이제 뭐 포스코 ICT가 좀 강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오늘 아무래도 그 LG화학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삼성 SDI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네. 한 2차 전지 쪽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덕에 오늘 태양광 에너지도 좋고 4차 산업 수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BBIG 중에 좀 약간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좀 그 또 그린 뉴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하락하는 섹터 쪽은 일단 오늘은 자동차는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는 좀 올라가는데 일단 한온시스템, 만도, 기아차 이런 기업들은 약간 좀 차익매물 나오면서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이 오늘 좀 빠지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헬릭스미스가 네. 주가가 지금 18%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유증 때문에 약간 그 코스닥 그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오늘 좋은 분위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주들 또 LG화학, 삼성 SDI, LG생활건강 시총 상위 한 10개 기업이 다 지금 대부분 오르면서 뭐 코스피 지수 분위기 자체는 좀 굉장히 그래요. 안정적으로 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더 네. 돋보이는 아침 개장 시황이네요. 네. 자. 그리고 아니, 오늘 뭐 일정 예, 일정 있나요? 한번 좀 네. 말씀드릴게요. 그 오늘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유럽에서 종양학회 열리는데 아, 우리나라 네.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HLB도 있고 메드팩도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네. 결과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제 혹시라도 나올 그 기술 수출이거든요. 예. 그게 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제가 이게 좀 적어왔는데 FTSE 그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오늘 종가로 이루어져요. 네. 저번 달에 기억하시죠? MSCI 한번 그렇죠. 충격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일단 FTSE 이게 분기말 되면 항상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게 네. 이런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FTSE 지수도 그렇고 또 주요 펀드들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경을 하니까 체크하시고 거기 이제 편입되는 기업들은 중대형주하고 스몰캡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쪽은 셀트리온 제약, LG이노텍, 뭐 한진칼, 알테오젠인데 사실 신라젠은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네. 뭐 사실 의미는 없지만 편출은 그렇게 돼 있고 편입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편출되는 기업들은 약간 이제 종가에 그 외국계 쪽에서 매물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기업들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좀 뉴스들 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그 웹젠이 그 이제 그 IP를 줬던 그 이제 중국에서 개발했던 게임인데 진홍진이란 게임이 이제 9월 24일로 출시가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그 유럽에서 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8%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도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내연기관차 쪽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주가가 좀 괜히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기아차가 좀 돋보였죠. 예, 어제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되게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해드리면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고점에서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이제 드디어 장이 좀 끝난 건가 네.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누구든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좀 피로감은 좀 네.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피로감이 있을 땐 당연히 휴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조정은 뭐 건전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여기서 볼 게 지금 증시가 올라온 가장 큰 배경이 유동성이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냐 이건 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동성에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혀 뭐 빠져나간 그런 흐름도 없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저금리 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실망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네. 3년간은 금리 안 올립니다.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3년 동안은 제로 금리로 할 테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은 현금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산 버블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구도는 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당연히 금리 올리긴 쉽지가 않아요. 네. 당연히 미국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동성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럴 때 저가 매수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도 한번 조정해보시고 장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기간 조정 형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업 발굴에 좀 애를 쓰시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네.
그렇게 좀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 좋을 때 그냥 막 던지지 말고. 네. 네. 좀 아이고 참. 엉덩이 좀 묵직하게 좀 가라고 하세요. 아, 옷, 네. 뭐 이렇게 꿈쳐놓은 주식들이 많어. 네? 코만 나올 때도 있는데 계속 나와.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네. 동안 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랑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 염 차장님의 정리가 아주 그 딱 짜임새가 있고 네, 이슈, 뭐 증권가 리포트, 네. 또 일정까지 이렇게 딱 짜임새 있는 그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우 청취자분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믿음 놓치지 말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